입주한 지 2년밖에 안 된 아파트에서 벽에 금이 가고 벽면 타일이 무너져 내린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입주민들은 불안감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진이 난 듯 욕실 벽면 타일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테이프를 붙여놨지만 시간이 갈수록 배부름 현상은 더욱 심해집니다. 세면대와 벽면 사이엔 볼펜이 들어갈 정도의 틈까지 생겼습니다. 그 타일이 되개지면서 날카로운 게 오거나 이러면 좀 다칠 수도 있고 또 행동이 빠르지 않으면 더 많이 다칠 수 있잖아요. 입주한 지 2년밖에 안 된 이 아파트에서 이런 하자가 불거지기 시작한 건 지난달 초. 이렇게 부실 시공 민원을 제기한 가구는 전체 4,000세대 가운데 800세대에 이릅니다. 아파트 측은 긴급 보수에 나서고 있지만 접수자가 많아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일 지원을 50명씩 해서 최대한 금년 말까지 보수를 완료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공사를 저가로 발주해 부실 시공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보고 법적 대응과 함께 추가 아파트 인허가 불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각계 전문가 집단, 또 시민사회단체, 또 여수시 이런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같이 전면적인 안전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입주자들은 부실 시공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